반갑습니다, 여러분. 며칠 집 비울 생각에 걱정이 돼서 요거 조금 물도 챙겨주고 쳐다봐주고 하는데 그냥 아이고 또 빨리 나가자고 난리입니다, 난리예요. 애들도 봐줘야 되고 참 바쁜 다육맘이고 바쁜 식물맘입니다. 할머니 노릇도 해야 되고 동생 노릇도 언니 노릇도 해야 되고 아이고 이렇게 또 반긋 웃어주는 애 보니까 또 기분이 좋아지나요? 급 좋아집니다. 이 아이는 신동이에요, 신동. 신동꽃이 오래 물고 있더니 이렇게 예쁘게 색깔이 참 곱죠. 예, 신동은 얼굴보다는 이렇게 꽃을 보면 이쁜 아이, 꽃이 이쁜 아이들이 몇 있잖아요. 근데 꽃이 참 예쁘죠. 그래서 얼굴은 그닥 볼 것이 없어요. 1년 내내 그냥 유지만 잘해주면 되는데 꽃이 이렇게 가지마다 다 하나씩 다 물고 있어요. 얘가 그닥이 크게 크는 아이는 아니에요. 제가 작은 분에 심었기도 했지만은. 근데 꽃이 이렇게 예뻐요. 너무 사랑스럽죠? 네, 이렇게 손 안에 들어갈 수 있는 화분인데요. 이렇게 하나하나 꽃이 다 피어졌어요. 꽃이 필 때는 영양을 좀더 줘야 되는 거 아시죠? 다이소 1,000원에 10개 들어있는 물비료 살짝이 물에 타서 이거 물줄때또꽃필 때는 물이 좀더 필요해요. 다른 때보다. 그래야지만 꽃멍어리가 제대로 피거든요. 물을 제대로 공급을 못 받으면 꽃이 피다 말아요. 피다 말아. 얼마 전부터 제가 물을 팡팡 주고 있습니다. 베란다가 따뜻해서 저는 물을 아끼지 않는 편이거든요. 더군다나 꽃이 필 때는 더 물을 잘 챙겨줘야 돼요. 그래야지만 애들이 꽃이 활짝 피지 않으면 피다가 말아버리거든요. 제라늄도 키우다 보면 꽃이 피다가 말아버리는 경우가 있어요. 제가 삭소름도 키우고 제라늄도 이렇게 키우기 시작했는데요. 보면 꽃필때더 물을 잘 챙겨주고 또 영양도 챙겨주고 사람도 애기 낳으면 막 영양이 많이 빠지잖아요. 그래서 발 뒤꿈치도 거칠거칠해지고 제가 애들 애 셋이나 돼서 그런 경험을 해봤으니까 저도 꽃 피우는 것도 마찬가지예요. 식물들이 꽃 피울 때도 얘들이 사람으로 치자면 진짜 애기 낳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. 그래서 다른 때보다 영양을 조금 더 줘야지만 애들이 꽃봉오리를 예쁘게 올려서 예쁘게 웃어주는 것 같아요. 오늘 또 이렇게 요거 저거 물 챙겨주고 하다 보니까 한동안 이 꽃봉오리를 그렇게 물고 있었어요. 중간에 여기 초록이 보이죠? 연두색. 저 상태로 굉장히 오래 있었어요. 근데 오늘 두 송이가 그냥 색깔이 아주 곱게 너무 곱죠? 초점이 맞았다, 안 맞았다 하지만 너무 제가 보기도 너무 예쁘게 피었어요. 이 오른쪽 끝에도 방긋이 웃어주고 있네요. 보통 다육이들이 옆에 것처럼, 옆에 얘들처럼 색감을, 입장을 이게 관상하는 경우가 많아요. 그래도 이렇게 예쁘게 꽃 피워준 아이도 간간이 있답니다. 신동이에요, 신동. 요 아이도 햇빛이지 아직 좋지 않다고 입을 다물어 버리네요. 오후 되면 조금 피어주려나 싶기도 해요. 얘가 조금 민감한 것 같아요. 햇빛에 굉장히 민감해요. 이 제라늄 꽃송이도 아이고 힘들게 꽃을 피우네요. 이렇게 활짝 피지를 못하는 것 같아요. 오늘은 우리 집에 꽃 피는 아이 중에 신동 소개시켜 드렸어요. 예쁘고 즐겁고 행복한 연휴 되시기 바라겠어요. 꽃처럼 활짝 웃는 날 되세요. 감사합니다.